여기다가 사무실 구성을 책상 마주 보도록 붙이자고. 아 근데 그 너무 틀딱 좀 올드한 구조라 학급 책상처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눈쟁이 자리. 아 직원들 일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 그냥 일어서서 일하라고 하면 안 될까? 스타벅스 가라고 해. 반갑습니다. 아이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씻으면 죽어요.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물을 마신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씻으면서 물 마실 거 아니야. 사무실 디자인 뭐냐고요? 제가 사무실을 구했어요. 눈쟁 세팅이랑 눈쟁 전장 싹 다 이제 같은 사무실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거기 있는 직원분들 그리고 짐, 서버 등등 다 집어넣을 거라서 구했어요.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사무실을 어디로 갈 거냐? 다산! 이제 좀 꾸며야 됩니다. 일단 지금 공간 자체 평수가 35평? 이게 근데 여기를 보니까 엄청 좋아 보이는데 갔을 때는 컸거든요? 근데 이게 좋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여기 이 똥 같은 공간 여기를 철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 공간이 방 같은 걸로 쓸만한 공간이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여기 진짜 애매해요. 그러니까 통창이라서 짐 같은 걸 넣는 창고로 구성하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나 처음에 생각했던 게 가서 생각했던 거는 여기를 일자로 선반 같은 거 이렇게 쭉 놓은 다음에 여기 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럼 통창 있는 거 이거 싹 다 가려버려야 되는데 왜냐면 햇빛 맞잖아요 짐에.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그럼 통창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싹 다 확장을 해가지고 밀어버리고 별도의 공간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를 가벽으로 메꾸고 여기만 이제 조그만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여기 방 안은 좀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여기를 이제 베란다 조그맣게만 쓰는 거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확장을 해버리고 서버실이랑 창고 공간을 따로 좀 제작을 해볼까? 지금 약간 고민이거든요. 이렇게 원래 구성을 했었어요. 대충 이제 공간이 정해지기 전에는. 네? 어떻게 보니까 약간 딱 맞아요. 어 이제 봐봐 딱 맞잖아요. 눈쟁 PC방 여기 벤치방 그리고 여기 밀어버리고 여기를 서버실로 할까? 어차피 서버 두 줄밖에 안 들어갈 거긴 한데 아 근데 두 줄 넣기에도 공간이 부족하긴 해요. 여기 좀 애매해. 여기도 밀어버릴까? 여기도 밀고 여기랑 확장해서 가벽으로 붙일까? 그렇게 해서 벤치방을 좀 더 넓게 쓰는 게 나을지 조금 고민이에요. 여기 빈 공간이 남으면은 책상은 180은 좀 그렇고 제가 게임을 하면서 든 생각은 PC를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리는 거면 120은 좀 작고 140만 돼도 충분한 것 같아요. 오, 공간 진짜 엄청 넓은데요?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게 하나 둘 세 자리에 두 자리였잖아요? 아니 뭐야 충분하네. 아니 진짜 PC방인데? 여기하고 여기 하나 놓자. 왜 여기 놓냐면 여기 방송 시스템 방송 틀어야지. 오 개쩐다. 와 이 정도면 합숙소인데? 약간 구경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밖에서 방송하는 거를 구경을 할 수 있는 거임. 구경할 사람도 딱히 없지 않냐고? 밖에서 직원들이 볼 수도 있잖아. 민생 PC방 할 때 직원 다 왜 퇴근이야? 퇴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렇다기에는 그냥 트위치 틀어서 봐도 되지 않나? 굳이 여기서 볼 이유가 있나? 아 화질! 화질과 부드러운 프레임. 일단은 소파. 어 이거 너무 에반가? 이게 좀 애매하네. 들어가는 길에 소파가 있으면 좀 미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 보겠다고 이러고 있으면은 여기가 입구인데 이거 철거? 이렇게 해줘. 야 개방감이 있네. 아 철거 안 할까 고민 살짝 했었는데 아니네 무조건 철거해야 되네. 한 500 들어가도 철거해야 되네 이거. 하 여기다가 사무실 구성을 책상 마주보도로 붙이자고. 아 근데 그 너무 틀딱 좀 올드한 구조라 그러니까 내가 이 구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성은 나쁘지는 않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해요. 오! 모션 데스크가 있네? 싹 다 바꿔! 발열 해소구 자시고 가네. 이게 맞아. 책상 값이 많이 든다고요? 데스커에 미리 말해뒀습니다. 사랑해요 데스커. 지원해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뭐 웬만하면 데스커로 들어가고 싶어서 내가. 왜냐면 데스커가 제일 좋은 그냥 써보면. 아 너무 애매한데 이게 서버를 관리할 때 앞뒤로 공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도 확장을 해버리는 게 사장님 방이라니. 사장님 방 없어요 여러분. 뭔 소리야 여기 벤치방이에요. 누가 사장님 방이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무실에 오래 있을 생각이 없어. 나는 그냥 잠깐 있다 갈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서버가 여기 있는 게 맞아. 이게 맞아. 그리고 이렇게 가벽을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좁아 보일 것 같은데 이 벽이 좀 애매하네 진짜. 벽만 없어도 여기에 밀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 어쩔 수 없이 이 구조 써야 되나? 너무 똑같은데.
탕비실을 없애자고요? 아, 탕비실에 서버를 넣었자고요? 탕비실도 서버 넣을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도 서버 넣을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붙이자고. 근데 이렇게 붙여도 가볍 때문에 공간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이거 이렇게 하기에는 요 안에 공간이 너무 비어버리는데?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책상 좀 작은 걸로 줄까? 왜 이렇게 큰 걸로 줬지? 큰 거 필요 없어. 140으로 해. 학급 책상처럼 이렇게 할까? 학급 책상. 야, 완전 공장인데? 이렇게 해서 눈쟁이 자리. PC방 무조건 5자리냐고요? 아니, PC방 5자리가 있어야 게임을 같이 하죠. 근데 5인큐 컨텐츠를 할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 눈쟁 PC방 구경하는 거 배치가 여기 모니터가 아니고 딴 데 두는 게 나을까? 아, 직원들 일할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 그냥 일어서서 일하라고 하면 안 될까? 스타벅스 가라고 해. 아니, 이게 통창의 구조 때문에 애매해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붙이면 솔직히 통창을 하는 의미가 없거든. 아, 여기 허물지 말까요? 여기는 원래 있는 대로 있는 게 나으려나? 아, 근데 공간이 솔직히 창고할 공간이 이 정도 라인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면 너무 공간 비효율적인데. 두 자리요? 솔직히 140으로 줄이면 세 자리 만들 수 있지 않나? 기둥이 트롤이라고?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창고 공간이 여기가 아니고 서버 공간이 저기로 가야 되려나? 아, 근데 창고를 여기에 두는 게 더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창고를 통장으로 할 순 없잖아. 통장의 매력을 하나도 못 썼는데 왜 꺼내냐. 그러게. 아, 디자인 좀 잘 좀 해봐. 좀 이걸 다 잘 이쁘게 우겨 넣을 수 있는 방법 없나? 사실 눈쟁 PC방을 없애버리면 되긴 해. 근데 그럴 거면 사무실을 왜 구했냐고. 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를 확장을 안 하는 거지. 이게 집 말이야, 왕구야. 아니, 잘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못 들어가? 아니, 못 들어가겠네. 어, 근데 잠깐만, 하나가 뭐가 없다. 내가 촬영할 공간 어딨음? 눈쟁이 촬영 공간 어딨음? 소파 빼라고. 아, 휴게 공간을 없애라. 그치, 휴게 공간은 우선순위가 아니긴 해 사실. 아니, 밑에 스타벅스 있는데 스타벅스 가. Nope. 아, 근데 여기 빼곤 공간이 없어요. 아, 애매하네. 애매해. 탑표 놓기가 진짜 애매하네. 일하는 자리를 한쪽으로 밀어놓는 거 어떠냐고. 어디로 한쪽으로 밀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붙인 거 마냥 붙이라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창고 지금까지 너무 좁지 않을라나? 아니,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럼 이제 휴게 공간 저리 가세요. 휴게는 죽어서 하고 뭔 사무실에서 쉬어. 야, 통창의 구조를 아주 잘... 야, 이거 겨울 되면 손 시려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 붙여두면? 감독관 자리 그만해 이거. 아, 근데 여긴 컴퓨터 놓고 저 일할 거 아니에요. 여긴 촬영하는 자리라 요렇게 이제 카메라가 들어갈 공간입니다. 오, 업무 집중도가 아주 엄청나겠네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구조하는 거? 직원들 지나다니는데도 뭐 엄청 거슬릴 것 같진 않고. 왜냐면 촬영을 뭐 내가 여기 앉아서 뭐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라서 낮에 촬영할 일이 잘 없을 거라. 여기서 CCTV를 이제 여기다 달아두는 거죠. 여기를 보게. 야, CCTV 하나로 모든 직원 감시가 가능하네? 야씨, 엄청난데? 입구에 얼른. 아니, 냉장고 여기 다시 놓자. 오케이. 공간 활용성 최대로. 이러면 이제 공간도 넓고 TV도 볼 수 있고 VR 할 수 있다고요? 야간에만 해야겠는데 사람 안 들어오는?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휴게 공간 나는데? 스터디 카페 같다고요? 여기 진짜 씨.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눈쟁이 인테리어 업체 하나 차려도 되겠다. 아, 야, 이렇게 공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니 장난 아니다. 끝! 아, 그리고 눈쟁DB 페이지도 디자인을 아예 맡겨서 진행할 겁니다. 아예 돈 주고 맡기려고요. 그냥 돈을 주는 게 맞아. 그리고 이제 그 광고 배너도 달 계획이기 때문에 광고 배너를 달면 이제 월 수익이 들어올 테니까 그럼 이제 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페이지에 더 투자하고 DB에도 투자할 수 있어서 이왕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요? 그냥 괜찮은 게 아니고 진짜 개쩌는 걸로.
오바마 LTO 나온 거 신기하다고요? 클릭 응답 속도. 디바운스 때문에 그래요. 디바운스 늘려야 돼서. 클릭압이 약해서 그 슬램 클릭이 생김. 그래서 디바운스를 1ms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1ms를 늘리면 0TO가 아니고 1TO로 한 큐에 떨어짐. 그 구간이 딱 걸쳐있는 구간이라. 네? 이제 눈제 해결사 안 했는데 바로 한 큐에 하나 해결. 다음.